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빛을 증언하러 왔다. 그 증언으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 자신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것뿐이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를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율법은 모세에게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을 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하고 물으니 그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예언자요? 하고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또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조차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이분 위에 머물렀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시니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이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을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니 빌립은 그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